돈 있어야지 건강해야지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예, 시간이 많아야지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내가 잘 웃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가요? 있어요. 있어요. 네. 예. 좋아요. 있는 마음, 그 여유 있는 마음이 바로 즐겁게 사는 방법이에요. 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네. 웃음을 웃게 되면 그 우울함도 예, 빨리 달아날 수가 있으니까 네. 오늘부터 주변에 혹시 웃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손 잡아주고 예, 그리고 같이 웃어주세요. 네. 예. 본인이 웃으면 상대편도 웃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부터 거울을 들여다볼 건데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딱 봤습니다.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딱 봤는데 내가 웃지 않고 있으면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은 웃어요? 안 웃어요. 네. 인상 쓰고 있으면 거울 속에 있는 모습도 인상 쓰고 있어요. 대신에 거울을 본 순간 갑자기 웃었식 웃는 순간 어떻게 바뀌어요?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도 같이 따라서 웃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누가 먼저 웃어야 돼요? 내가 먼저 웃어야 상대편도 웃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내가 먼저 웃자 이걸 네. 잊지 마세요. 누가 먼저 웃자? 내가 먼저 웃어요. 내가 먼저 웃으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웃음은 웃음 곁으로 내가 예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손바닥 거울을 쫙 피세요. 손바닥을. 예전에는 손바닥 요만한 손거울 하나만 가지고도 온갖 식구들이 다 봤어요. 네. 거울이 귀할 때는 그랬습니다. 네. 예, 요즘은 뭐 거울이 흔하니까 손바닥 거울 하나를 딱 폈을 때 자기 모습이 보이는 분은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순수한 사람만 보여요. 보입니다. 안 보여요? 네. 보여요 하는 분? 예. 뻥치지 마세요. 보이게 뭘 보여 지금? 네. 예, 손끝만 보입니다. 네. 그래도 마음이 순수하다고 했더니 보인다 치고 한번 보셨거든요. 네. 우리 다 같이 보인다 치고 한번 보세요. 네. 예, 그리고 얼굴을 딱 보시고 혹시라도 손바닥만한 거울이 예전에는 다 들어왔는데 지금 면적들이 좀 커졌잖아요. 네. 그럴 때는 두 손대. 예. 그렇게 했는데도 면적이 커졌다 멀리 대. 예. 빨리 멀리 대세요. 솔직하게. 예. 멀리 대시고 따라합니다. 목소리는 크게 하시고 얼굴을 활짝 웃으면서 거울을 보면서 따라해요.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잘생겼니? 잘생겼니? 이쁘니? 이쁘니? 그건 바로 자신감 있게 갑니다. 목소리 크게. 그건 바로 강사님이야. 강사님이야. 자, 그건 바로 나야. 자, 나라고 외치신 여러분들 손바닥 거울은 살짝 내려요. 얼굴은 그대로 멈춰. 그 얼굴이 사라지기 전에. 예, 그 잘생긴 얼굴이 사라지기 전에 잽싸게 옆에 계신 분 보여주세요. 이 얼굴이 잘생긴 가장 예쁜 얼굴이야. 예,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예쁘게 네. 보이죠? 네. 별거 아니에요. 웃기만 했는데도 상대편이 편안해 보이고 네. 예. 또 멋지게 보이고 잘생기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웃음은 사람의 얼굴과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웃음입니다.